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The Show. The Show인가요? The Show. 네. 아. 지금 생방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 저희가 월 산옥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월 산옥은 어떻게 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열심히 해야 하죠. 그죠. 항상 열심히. 그리고 좀 있으면 저희가 이제 큰 물이 남았잖아요. 네. 네. 어떻게 임하실 건지 궁금하고. 큰 물도 열심히 해야 하죠. 근데 큰 물은 약간 좀 더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월보다. 약간, 무슨 느낌인가요? 섹시도 있고, 네. 좀 더 힘들 부분도 있고, 좀 더 부드러운 부분도 있고. 아, 이제 큰 물이 이제 야간비행과는 다른 느낌의 청량이죠. 네, 맞죠. 그런 느낌이어서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모니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아 오늘도 여전히 미모가 빛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아 미모의 비결은 뭔가요? 미모의 비결은 어머님 덕분이 아닌지. 유전자. 오. 오케이. 멋있네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어머님이 조각가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영감을 받았습니다. 진짜 어머님께서 조각가이신 거 아니죠? 그러니까요.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화장도 세게 안 했는데 이렇게 되게 잘생기게 나오네요. 딱 큰물 같은 거죠. 큰물 딱 이렇게 아련 딱. 아 그런 느낌. 알겠습니다. 누가 뭘 안 돼. 에이. 예. 아주 좋아요. 두 곡이에요. 두 곡. 월. 네. 그리고 큰물. 아 큰물은 좋구나. 일단 되게 뭐랄까 저희가 이제 자신감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좀 밝으면서도 그렇다고 야간 비행의 밝은 면은 아니잖아요. 그죠. 약간 밝으면서 파워풀한 거죠. 그쵸 그쵸. 네, 일단 큰 물이랑 월을 더 쉬어서 두 곡이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곧 있으면 이제 생방 본방 시작하는데 되게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네, 자 문화뉴스의 최준성, 이진우, 황동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뉴스는요 속보입니다. 속보. 프린스 씨가 지금 이모티콘 저거 하면서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프린스 앵커 모셔보겠습니다. 프린스 씨, 네, 프린스 앵커. 안녕하세요. 프린스 씨, 뭐 하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좀 바꿔요. 아,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뭐 보여준대요, 프린스? 네, 보여주시는 걸로. 와우 와우. 잘했죠? 잘생겼네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친구가 이제 가사에 레전드예요. 아아를 되게 표현을 진짜 아파하시네. 진우씨 진우씨 이리 와봐요. 칭찬해줄 만한 게 찾았어요. 일단 진우씨가 되게 가사에 맞게 표정을 잘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본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 그거예요? 네, 보셨어요? 저 한번 가볼래요? 끼를 숨길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생방 맞아. 잘 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저희 생방 한번 화이팅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네. 둘, 셋. 우리 스피릿! 네. 화이팅!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엔카운트 다운이고요. 근데 제가 리허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트넘과 리버풀이 경기를 했었는데 2-1로 졌더라고요. 리버풀이 이겼다. 아 좋아요. 너무 억울합니다. 네, 이제 토트넘은 1위에서 내려올 시간이 다 됐고요. 맨유가 이제 1위로 올라갈 시간만 남았어요. 근데 뭔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럼 나가주세요. 그만... 넌 랜드 나가주세요. 아 네. 마루 스포티비인가요? 마루 스포티비죠. 네 스포티비. 몇번 채널이에요? 52번인가요? 아니요. 923번? 네 923번 채널. 아니요 913번 채널이요. 13번이요? 제 생일입니다. 아 923번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은 맨유와 경기가 있어서 제가 지금 매우 기쁜 상태입니다. 아마 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현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손흥민 선수분께서 골을 넣고 응원하는 팀이 이겼으면 좋겠네요. 뭔지 아시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얼굴이 부었어요. 제가 안 부은 것 같지 않나요? 그래요? 요즘에 살을 좀 많이 빠져가지고 부어도 예전에 딱 그 정도. 아 요즘 드는 생각인데 형이 원래 살 뺐을 때는 좀 괜찮다 싶었는데 요즘 막 형 너무 뺐어요. 아니요 쪄도 될 것 같아요. 형이랑 저랑은 약간 살 좀 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볼살 있는 게 제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빼겠는데 어제 더쇼 보니까 이게 이렇게 쏙 들어갔는데 아 그건 100점? 그건 좋은데 네, 오늘 엠카 무대도 100점을 만들기 위해 강성이 그 엔딩 요정 그거 할 때 저한테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는데 물어봤는데 알아서 잘 찍었어요. 근데 이게 여기가 약간 쏙 들어가가지고 안쓰러워 보이긴 했는데 저는 그런 멋을 좋아해요. 여기 앉으세요. 오세요. 여기 앉으실게요. 네. 비주얼들 사이에 그 센터로 있으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 친구가 얼굴을 막고 있고 저희가 조금 막고 있는 편입니다. 인정하시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겸손해야 되니까 인정하진 않겠습니다. 이 얼굴이 근거고 얼굴이 믿음이고. 아 아닙니다. 워낙 저보다 이 얼굴이 어여 뱅가 아직 피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건데 우진교 이게 약간 종교 아니야? 밴드 가져와 아, 빨리. 살짝 피난다요. 아 죄송합니다. 까졌어요 이제. 아 이거 까져서 다행인지. 아직 살짝 부어가지고 그렇게 날카롭진 않네. 내가 봤을 때 우진 씨 1호 팬은 신이 형이에요. 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잠깐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야, 우진이가 잘 생겼는데 뭔가 약간 성격이 나빴으면 저는 안 좋아했을 텐데. 우진이가 잘생긴데 성격이 나쁘면은 잠시 나쁜 남자? 그 나쁜 남자죠. 저는 어. 나쁜 남자만 좀 못하겠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저는 무슨 남자인가요? 신형은 매운 남자죠. 매울씨. 강성이는 강한 남자예요. 강한 남자. 강한 남자죠. 이강성. 오케이. 이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라이브를 할 때 사용하는 마이크인데 눈이 너무 부실 때가 있어요. 그 앞에 저희 조명을 쐬가지고 그럴 때는 걔는 눈을 가려주고 가끔 뭔가 두성이 쓸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어려워지긴 흥성을 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조금 오늘은 조금 약간 R&B다 좀 비음을 많이 사용할 것 같다 하면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조금 약간 체스트 느낌으로 가려고 살짝 이 정도 느낌으로 아 흥성을 좀 쓰는 거 저는 오늘 중성을 쓰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 왜 왔어? 오빠 최준성이고요. 이신입니다. 혼자 잘 노세요? 혼자 잘 있어요. 보통 어떻게 혼자 놀셨죠? 놀진 않고 혼자 있어요. 초등학교 때 공기 놀이도 하면서 살았어요. 저는 공기 장인이에요. 진짜. 마리랑이라고 하죠. 이걸 해가지고 차 타다 아시죠? 아 알죠. 타다 이것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하나 끼워놓고 여기서 던져서 네 개를 잡으면 하나 더 올라요. 이렇게 잡는 거죠. 고등학교로 넘어가면 저는 학교에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던 기억이 이제 동아리는 제가 심리학 동아리인데요. 네. 그거 뭐라 그러냐? 학교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네. 범죄 수사 그런 느낌으로 네. 살인 현장을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누가 범인인지 찾는 걸 하는 미션을 하는. 오 멋있다. 저 한번 거기 가보고 싶네요. 고등학교 1학년 이후로 이제 연습생을 하면서 많이 참여를 못 하게 됐어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딱 1학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연습생을 하게 돼가지고 아무튼 1학기 말쯤에 수련회를 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희 반 친구들의 이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몇 명만 알았어. 몇 명만 한 두세 명 정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수련회 가서 엄청 친해져가지고 엄청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이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억 타임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준성신의 추억 여행은 다음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저쪽에서 준혁 씨가 지금 근육을 과시하시는 자료로 몇 개 하셨어요? 뜨거운 물로 하면 30개밖에 안 돼요.
지금 몸에 힘이 안 들어와가지고 몸에 힘이 이제 안 들어가면 무대 올라가서 한 번에 힘 주려고 할 때 너무 힘들어. 아, 진짜 그건 맞죠. 리허설 미리 어느 정도 몸에 텐션감을 좀 줘놓고 그러고 올라가면 좀 덜 하거든요. 프로의 마인드네요. 이번 휴가 어떻게 보냈어요? 이제 볼파이톤이라는 괴물과 약간 쿠라지나가 또 있거든요. UNRD에서 그 친구를 입양을 했습니다. 휴가 동안 제가 그걸 보고 이제 아마 동생들이 보고 있을 텐데 제 휴가 비하인드는 저는 집을 갔는데 쭈바라고 저희 개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서열이 존재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1등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동생 그 다음에 아버지 저랑 쭈바인데 그 4위를 놓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어요. 치열하게 다툼을 했는데요. 누가 이겼어요? 쭈바가 이겼어요? 제가 간식을 꺼내오니까 바로 불복을 하더라고요. 아. 역시 바로 앉아버리는 그의 모습에 머리를 써야죠. 쟁취를 했습니다. 승리를. 아, 축하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었습니다. 저한테 되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제 인생에 되게 도움이 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었습니다. 기브앤테이크인가요? 아니요. 빅피처라는 책인데요. 큰 그림! 근데 여덟 명이 모여있는 거 보니까 가족 사진 같네. 나 사진 작가 같아요. 저요? 있는 포즈가 이게 뭐예요? 어? 지금 주장이의 전완근을 과시하는 중이에요. 여기 주머니에 숨기고 지금 뒤쪽에 핏줄을 지금 과시하는 중이에요. 자, 안녕. 네, 금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니, 마무리하지 마세요. 지금 준영이 지금 자기 놀려가지고 마무리하세요. 아니. 끌어가지고 급하게 마무리하는데 실패. 아, 실패. 둘, 셋.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네, 저희 프리 에피소드 2 월. 오늘 음악 중심을 막방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다들 소감 어떠세요? 저는 우선은 이제 첫 컴백 앨범이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더 발전한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저는 그래도 많이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잘했다 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저희 모두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만큼 더 뭐 행복하고 또 맞아요. 이제 2021년 또 새해가 밝았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제 새 출발을 또 이제 저희가 하는 의미로 네잘 뭐 마무리했죠. 그죠?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2021년을 시작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무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를 잘 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진짜 연초잖아요. 그래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좀 이번 기회를 삼아서 더 발전하는 무대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한 분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이번에 느꼈어요. 저희가 첫 컴백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일단 발전을 한 것 같아요. 맞아. 앞으로 다음 컴백이 이제 어떻게 더 저희가 더 발전을 할지 기대해야 됩니다. 맞아요. 2집 앨범 활동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는 더 이제 나갈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이제 저희는 새로운 곡과 새로운 컨셉으로 또 찾아올 테니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고스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